안녕하세요. 한국해양대학교 김영진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릴 기술은 고기능성 미립자 탄산칼슘 제조에 관한 것입니다. 저희 기술은 해수를 용제로 사용해서 산업부산물로부터 칼슘을 추출한 다음에 이산화탄소를 저장하고 미립자 바테라이트형 탄산칼슘을 제조하는 기술입니다. 즉, 해수를 사용한다는 것이 굉장히 독특한 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산업부산물을 사용을 하는데요. 그 산업부산물로는 시멘트 킬링 더스트라든지 슬래그라든지 아니면 폐가 이런 그 칼슘을 포함하고 있는 알칼리 산업부산물을 사용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그 해수를 사용해서 칼슘을 뽑아낸 다음에 거기에 이산화탄소를 집어넣어서 즉 이산화탄소를 저장한다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는 바테라이트형 탄산칼슘을 생산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바테라이트형 탄산칼슘이 도대체 무엇이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먼저 탄산칼슘은 여기 있는 세 가지로 존재를 합니다. 세 가지 형태로요. 칼사이트, 베타라이트, 아라고나이트. 이 중에서 열역학적으로 가장 안정한 것은 칼사이트이고요. 그리고 베타라이트는 가장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물론 고체로 있을 때는 오랫동안 보존이 그 형태가 변하지 않는 상태로 존재를 합니다. 바테라이트형 탄산칼슘은 높은 비표면적, 용해도, 분산력, 다공성 그리고 낮은 비중 이러한 것들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또한 이제 밀도나 열팽창계수, 탄성계수 등에서도 다른 종류의 그 탄산칼슘하고는 다른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이러한 특성들이 뭔가 그 제품에 사용됐을 때 그 제품의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러한 어떤 특징이 될 수 있습니다. 기존의 탄산칼슘은 대부분 칼사이트형, 즉 그것이 열역학적으로 가장 안정하니까요. 이렇게 존재를 하고요. 그리고 대부분 재질, 플라스틱, 고무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든 그 베타라이트가 칼사이트형 탄산칼슘 시장을 대체하거나 혹은 칼사이트형 탄산칼슘의 적용이 어렵던 분야에 활용이 되기를 희망을 합니다. 예, 그러면은 저희 기술의 특장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저희 기술이 기존 기술하고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기존 기술은 이제 베타라이트를 생성하는 기술입니다. 용해합성법과 탄산화법 두 가지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용해합성법 같은 경우에는 입자 크기를 나노사이즈까지 아주 작게 제어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그 탁월한 어떤 성능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문제점으로서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과도한 양의 첨가제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에틸렌글리콜이라든지 아니면 글리세롤 같은 유기용매를 많이 사용을 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유해성도 높아지게 되고 해수 처리에 대한 어떤 방안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입자 크기를 작게 만들기 위해서 초음파나 고속분산을 하는 경우가 이런 추하 공정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용해합성법의 가장 큰 문제점은 경제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탄산화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방법은 저희가 하는 방법하고 동일한 방법입니다. 아까 제가 이산화탄소를 주입한다, 이산화탄소를 저장한다 이런 표현을 썼었는데요. 이 탄산화법은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기존의 탄산화법에서의 문제점은 바테라이트의 함량이 낮게 나오고 그리고 입자 크기가 크게 큰 탄산칼슘을 생산한다는 것이 문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한마디로 기존의 베타라이트를 만들긴 했었는데요. 그 문제점이라고 하는 것은 과도한 첨가제나 추가 공정이 필요하고 그리고 첨가제로 인한 독성이 있으며 그리고
가장 큰 것은 경제성을 확보하기가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특히 저희가 사용한 탄산화법, 똑같은 방법을 사용을 한 이 방법에 대해서는 바테라이트 함량이 높고 입자 크기가 작아서 그러니까 작게 수득한 기존 기술이 거의 없었다는 점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기존 기술에 비해서 저희 기술이 어떤 점이 정말로 좀 좋은 점인지 탁월한 점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 기술은 용매 대신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수를 용매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 비용이 거의 안 들어갑니다. 근데 대부분의 비용이 탄산화법에서 대부분의 비용을 차지하는 것이 용매이거든요. 근데 이제 해수로 그것을 대체했기 때문에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다는 부분, 그 다음에 산화부 산물을 원료로 사용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불필요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경제성을 확보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장점으로서는 공정 설계나 설비 구축이 용이하다는 점을 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고기능성의 탄산 칼슘을 제조해서 이것을 산업에 이용한다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만든 고기능성 탄산 칼슘이 바로 바테라이트인데요. 이제 함량이 100%까지 그리고 나노 사이즈까지 만들 수 있다는 그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앞에서는 그렇게 어렵다고 했는데 그것은 저희가 바로 해수를 사용을 했기 때문입니다. 해수 같은 경우에는 그 속에 녹아있는 이온의 농도가 높고요. 그리고 과포화도가 높기 때문에 준 안정성을 갖는 그런 바테라이트를 생성하기에 상당히 유리한 그런 용매라는 것을 저희가 밝혀냈고요. 그리고 또한 크기를 작게 하는데도 굉장히 유리합니다. 이것은 저희가 발표한 몇 편의 논문에 저희가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술은 기존의 어떤 기술의 경제성, 복잡한 공정, 바테라이트 함량 및 입자 크기의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입니다. 그럼 다음으로 저희 기술 개발 및 실증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 기술은 크게 세 단계로 나누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랩 스케일 공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미 파일럿 스케일 공정, 그 다음에 파일럿 스케일 공정, 이렇게 세 단계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먼저 랩 스케일 공정은 이제 저희 연구의 초기 단계에서 진행이 된 것인데요. 지금 여기 공정도가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보면 복잡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굉장히 간단합니다. 해수를 이용해서 산화부 산물로부터 칼슘을 용출한 다음에 거기에 이산화탄소를 주입을 해서 바테라이트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든 바테라이트의 입자 크기는 이제 다른 처리를 하나도 안 했을 때 1내지 3마이크론 정도였고요. 이것은 D50 기준입니다. 그리고 탄산칼슘의 형태는 거의 100% 베터라이트, 그리고 순도는 99% 정도가 나왔습니다. 저희는 이 결과를 이제 바탕으로 해서 관련 SCI 논문을 10편 이상 게재를 했고요. 그리고 특허를 10건 이상 출원 및 등록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연구실에서는 해수를 이용해서 다양한 형태, 모양, 크기의 탄산칼슘을 제조할 수 있는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다양한 형태라는 것은 베터라이트나 아니면은 칼사이트나 파라고나이트나 이렇게 다양한 형태를 저희가 이제 자유자재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모양도 마찬가지로 구형이거나 아니면은 타원형 혹은 육면체형을 다양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크기도 나노 사이즈부터 마이크론 사이즈까지 조절해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미 파일럿 스케일 공정에서 저희가 한 것은 이 다음 단계죠. 이것은 이제 100리터 규모의 설비를 저희가 사용을 했고요. CFD를 활용해서 탄산화 반응기를 최적 설계를 했고, 그리고 전체 공정에 대해서 베터라이트를 대량 생산하는 공정에 대한 최적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 TRL 4단계가 완료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은
파일럿 스케일의 공정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세미 파일럿에서 검증된 공정을 대량 생산에 적합한 연속 공정으로 설계를 했고 1톤 규모의 그 파일럿 공정을 구축해서 현재 운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해외 기관과 연계해서 국제 공동 연구를 이제 진행을 하면서 수행이 되고 있는데요. 사우디아라비아의 해수함 수화청,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해수함 수화 관련해서는 가장 큰 기업으로 기관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SWCC 이 기관과 저희가 공동 연구를 진행을 하면서 그러니까 해수함 수화 농축수로부터 배터라이트를 생산하는 그런 그 대량 생산하는 그 파일럿 스케일의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목표는 TRL 7 내지 8단계이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랩 스케일 및 파일럿 스케일 공정에서 생성된 탄산칼슘의 성상을 그것이 형태나 크기나 순도 등을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대량 생산하는 것을 그리고 상용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배터라이트의 산업 및 시장 동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의 배터라이트 관련된 주요 기술 특허 등록 현황을 살펴보면 이와 같습니다. 자세히 뭐 살펴보기는 그렇지만 정리된 것을 말씀을 드리면 배터라이트형 탄산칼슘은 재질, 플라스틱, 약물 전달, 충진제, 화장품, 페인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관련되는 특허가 국내외에서 계속 등록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 동향입니다. 경질 탄산칼슘의 국내 시장 규모는 약 1300억 원이고요. 그리고 세계 시장 규모는 35조 원 규모로 매우 크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것이 국내 시장 규모인데 연도별로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이것이 세계 시장 규모인데 역시 연도별로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질 탄산칼슘의 주요 소비국은 중국, 미국, 서유럽, 아시아 순서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종이, 플라스틱, 시멘트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 폭넓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국내에서 경질 탄산칼슘을 제조하는 업체로는 태경 PK, 동호칼슘 등을 들 수 있고요. 그리고 글로벌 생산 업체로는 오미야 등을 들 수 있고 그리고 일본에서는 시라이시를 포함한 이런 기업들이 경질 탄산칼슘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사용하는 어떤 고품질의 그 경질 탄산칼슘에 대한 수입 의존도는 65% 정도로 상당히 높습니다. 여기 지금 연도별로 그 경질 탄산칼슘의 수입량과 수입 금액에 대한 그래프를 그려놓은 걸 보시면은 알 수 있지 이제 어느 정도 유지가 되면서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고부가 가치 탄산칼슘 수요 추정량은 여기서 고부가 가치라고 한다면 이제 고품질을 만들 수 있는 그러니까 뭔가 고급 화장품, 고급 재질, 고급 고무 등의 사용될 수 있는 그런 탄산칼슘의 수요 추정량은 연간 63,500톤 정도입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그 경질 탄산칼슘이 어느 분야에 적용되고 그리고 기대 효과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품질 탄산칼슘은 화장품, 재질, 고무, 플라스틱, 페인트 등에 사용이 될 수 있고요. 이런 분야에 이 탄산칼슘이 들어갔을 때의 효과들을 여기에 정리해놨습니다. 하나 예를 들어서 화장품을 살펴보면요. 먼저 분산성이 증가하고요. 그리고 보습효과나 미료효과가 크게 증가하고 그리고 자외선 차단효과가 증가하고 이런 성능들이 증가하게 되는데 이것이 배터라이트가 들어갔을 때의 성능이 훨씬 더 크게 증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고기능성 배터라이트형 탄산칼슘의 적용 분야를 구체적으로 두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먼저 의약 분야에 활용이 가능합니다. 이것은 먼저 전제 조건이 있는데요. 배터라이트 함량이 100% 가깝게 높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입자 크기가 나노 사이즈 혹은 거기에 근접하게 작은 것이 필요합니다. 이게 이제 칼슘 영양제나 골결손부 충전제로나 아니면은 약물 전달 물질로 사용될 수 있는데요. 이것은 아까 제가 그 배터라이트의 어떤 특징을 말씀을 드리면서 다공성이다. 그리고
비표면적이 넓다 이런 특성들하고 연관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화장품 그리고 고급 재질, 고무, 플라스틱, 페인트 등에 활용이 되어서 제품의 성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예, 기대 효과인데요. 국내에서 수요, 그러니까 국내의 그 필요량의 한 20% 정도를 대체를 한다 그러면은 연간 1200만 달러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고요. 그리고 계속 수입을 하고 있다 그랬는데요. 이 수입하는 것을 한 20% 정도 대체하게 된다면은 연간 210만 달러 정도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더불어서 탄소 배출 저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그 이산화탄소를 저장한다 이런 표현을 썼었었죠. 그러니까 이산화탄소를 산업 부산물 1톤당 한 185kg 정도의 이산화탄소 저장할 수 있고요. 다르게 표현을 한다면 해수담수화 플랜트 한 50만 톤 규모의 이 플랜트에 대해서 하루에 이산화탄소를 한 1100톤 정도를 저장할 수 있다고 저희가 계산을 했습니다. 예, 결론적으로 이제 저희 기술을 여기 정리를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예, 저희 기술은 저비용의 해수를 이용해서 이산화탄소를 저장하는 것과 동시에 고부가 가치의 배터라이트라는 그런 유용한 자원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기술입니다. 그리고 유기용제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경제성이나 어떤 친환경성 부분에서 이점이 있고요. 그리고 또한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는 것도 큰 이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독성 물질이 전혀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기존 기술에 비해서 의약품이나 화장품, 뭔가 인체와 관련되는 분야에 대한 활용도가 더 뛰어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기술의 성숙도는 이제 목표가 지금 TRL 7 정도이고요. 거의 여기 도달을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제품 신뢰성 평가 단계에 도달을 한 상태이고요. 그리고 관련되는 지식재산권은 해수의 간접탄산을 이용한 고순도 배터라이트형 및 칼사이트형 탄산칼슘의 제조 방법입니다. 예, 저희 기술에 관심이 있는 분은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